아니 애초에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근황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지냈어요? 내가 그날에 너한테 전화 걸었잖아. 나 지금 정리해야 돼. 내 멘탈을 정리해야 돼 했는데 얘가 됐어 그러고서 했나? 그러고서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총등 강도가 차를 훔쳐갔대. 그래서 어? 네가 더 나갔겠네. 이 새끼가 뭐라는 줄 알아? 당연하지. 난 피해자고 넌 가해자잖아. 이 지랄. 호주에 살았을 때는 뭐 하나 전화 왔어. 슈슈슈 뭐야? 어? 우리 지금 신들은 얼굴만 봐도 즐겁다고 있었는데. 슈슈슈 무슨 얘기가 있었어? 우리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. 진짜 신들인데. 근데 너도 슈 하잖아. 이거 설마 호날두의 슈를 따라한 거야 설마? 맞아.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둘 다 축구 안 보지. 너 짤만 봤는데?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슈. 너 진짜 안 자고 있네. 형 나 안 잔 지 50시간이야. 중간에 1시간 한 번 자고 30분 한 번 자고 1시간 한 번 자고. 진짜 후드에서 살아남기 하고 있구나. 저 정도 일이면은 잠 안 올 만해. 날씨 지금... 아침에 얘기하는데 존나 뜬금없어가지고 그냥 뭔 컨셉이었는데 뭐 영상을 보여주더라고. 그래서 처음에 지랄인 줄 알았어. 오히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데. 아무도 안 다쳐서 다행이래.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이 떨어진다고 언제 느꼈냐면 경찰한테 다 연락하고 보험사한테 다 연락하고 다 해결이 되니까 하... 슬프라야겠다. 야 속까지 유튜버네. 근데 차 도둑 맞은 거는 뭐 누가 보상 안 해주냐? 이 씨놈이 자기 차 도둑 맞았다고 우리 집 차를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봤어. 누나 차 훔쳐도 되냐 그래. 난 차가 없는데 우리 엄마 차.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님 차 훔칠래 이 씨발.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씨발. 일단은 오해가 있는 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훔쳐갈 거. 자동차 도둑 맞은 거는 뭐 누가 보상 못 해주냐 이거? 그거 보험사에서 해주긴 해. 이게 캐나다에서 차 도둑이 워낙 흔해가지고. 아 씨 도둑이 형이? 내가 봤는데 7분마다 한 대씩 도둑 맞고 있대. 와 우리나라는 자전거가 그렇게 도둑 맞는 거면 진짜 귀엽네. 아는 형한테 얘기하니까 자기 아는 지인이 레인지로버를 타고 백화점 앞에 갔는데 누가 총을 딱 들이밀면서 야 내려 이랬대. 그래서 레인지로버를 도난당했지? 근데 그 레인지로버 안에 차 그 주인 인증서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. 거기에 그 주인의 주소로 찾아가가지고 그 주인의 두 번째 차도 훔쳐감. 진짜 새끼네. 개 어이없었던 게 몰랐어 처음에. 그러다가 아침에 강아지 화장실 간다고 대문을 딱 열었는데 차가 없네? 사촌 형한테 카톡으로 형이 차 타고 나갔어? 근데 사촌 형도 내려왔어. 어? 차가 없네? 해가지고 우리 가족 다 내려와가지고 어? 차가 없네 이 근데 한국 치안이 진짜 넘사벽이라니까. 아니 우리나라는 뭐 지갑 두고 가고 막 그러면 다시 돌아와. 자전거만 훔쳐가. 카드나 이런 건 안 사라지는데 티머니 카드 이런 건 사라질 수 있음. 세상에 그런 도덕적인 도둑놈의 새끼가 어딨어. 내가 말하잖아 그래서 나도 차 훔칠 거라니까. 이제 방송 왜 함? 유튜브 왜 함? 아니 총 하나 들고 차를 훔치고 다니면 몇 억씩 버는데 왜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어 우리. 우리 셋 또 하자. 아니 일단 그러면 총부터 구해야 되잖아. 내가 구해볼게. 뭐야 구해 미친. 야 근데 그러면은 총이랑 이런 거 구워 뭐 계획하는 건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실행은 진우가 해야 돼. 왜냐면 우리는 이미 얼굴이 팔렸잖아. 그래 조용 마스크 쓰고 하는데. 그래 이게 진짜 우리가 멍청하게 살 필요가 없다니까. 야 지금 니네 생각하는 게 제일 멍청해 보이는데 이게 내 착각이냐 근데? 이거 안 하면 형 바보야. 형 바보 할래 훔칠래? 나 그냥 언제나 바보로 살면 안 되냐? 아니 저기 뭐야 그 야호씨 이씨로마. 아니 애초에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근황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지냈어요? 내가 그날에 너한테 전화 걸었잖아. 존나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하고서 내가 몇 명한테 전화 돌렸는데 얘 술 먹방 중인 거임. 아니 그날 술 먹방 하는데 채팅창에 형 라면 야호 야 라면 야호 이러면서 도배가 존나 되는 거야. 사실 그 라면 야호가 너의 얼공이었다. 전화를 걸었는데 내가 그때 방종하고서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나 지금 정리해야 돼. 내 멘탈을 정리해야 네 했는데 얘가 됐어 그러고서 했나? 그러고서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총등 강도가 차를 훔쳐갔대. 그래서 어? 네가 더 나갔겠네. 이 새끼가 뭐라는 줄 알아? 당연하지. 난 피해자고 넌 가해자잖아 이 지랄. 그리고 이 새끼 한다는 말이 차 한 대만 사줘 누나 내가 훔쳐가게 아 이러는 게 지가 자기 차를 사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차를 사면 그거 훔쳐가서 싫다는 얘기였어. 그게 왜냐면 배도감이 더 쩔 거니까. 와 나 X가 캠 키고 나니까 이제야 알게 되는데 노캠이 X가
정말 진짜 존나 편한 거였어. 캠핑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. 그 사람들 진짜 부지런하고 너 캠은 그냥 꺼져 있으면 너 그냥 그냥 양반다리 하고서 배 퍽퍽 긁으면서 그냥 하면 되는데. 너 방송에서 그거 꾸미고 표정 관리를 한 거였니 이뻐야? 야 내 야 그러니까, 야, 그거 물어볼라 했는데. 나도 내 안에 있는 내 여자력의 최대치가 그거야. 나 오늘 방송하는데 너의 이야기가 나왔거든. 그래서 아고 이쁘는 뭐 여자잖아요. 그러니까 채팅장의 사람들이 약간 거의 반자동적으로 이쁘는 형이지 이쁘는 남자지 이렇게 도배가 되는 거야. 이뻐 남성미 넘쳐? 일단 형은 이길걸? 싸우면? 아 요즘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러워 이뻐야! 엄마! 나 귀 간지러워. 야 너 남의 귀 파본 적 있어 이뻐야? 아니 진짜 X되겠다 와 그거 알죠? 원래 귀 파다가 중간에 후 하고 부러져야 되는 거. 아골포가 형 귀 파다가 중간에 후 한번 부러져 생각해보세요. 귀에 곰팡이 필 듯 짜리지?